자, 3대3이고요. 네, 제가 녹화를 좀 늦게 눌렀네요. 녹화를 늦게 눌렀고. 자, 일단 오버 고기 감사히 잘 먹을게요. 네, 고마워요. 일단은 바이오닉이긴 한데 제가 가스를 좀 빨리 갔거든요. 그 파벳을 좀 빨리 써가지고 파벳 물량으로 상대방의 일꾼을 털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가스를 좀 빨리 빨리 팠습니다. 가스를 말이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오버고기 감사히 잘 먹었어요. 맛있네요. 지금 시간대에 오버고기를 먹으면은 가장 맛있는 시간대야. 엄청 맛있네요 진짜. 앞쪽에다 찍어놓고. 자, 상대방은 토스 저그, 그 다음에 저그 투 저그 원 토스 조합이었네요. 이제는 팝에 뽑을게요. 오베로까지 일단 올리고, 그리고 본진에다가 벙커를 지을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투저그인데. 투저그라서 초반에 뭐 와봤자 뭐가 오겠어요. 저글링 와봤자 파벳을 많이 뽑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을 입진 않을 거고. 토스가 와도 그렇죠. 어차피 토스 와봤자 또 질럿밖에 안 오니까 지금 시간대에는. 결국에는 뭐 벙커 지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사업 돌려주고 파벳을 일단 모을 겁니다. 한 최소 8마리? 모아서 한꺼번에 뛰어가지고 그냥 뭐 성큰 있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오로지 한 놈만 팬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드론만 집중 공격 그렇게 갈 거예요. 토스도 토스한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텝백 먹고 입구만 안 막혀있으면. 자, 한 부대에요 한 부대. 저그한테 먼저 가볼까? 잘 통할 것 같기도 한데. 토스한테 갈까 저그한테 갈까? 저그한테 먼저 가자. 그래 같이 가면은 더 좋죠. 몸빵 역할 해주면서 그때 제가 파벳으로 녹여주는 플레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질럿이 먼저 들어가고 가자.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야되겠다. 그렇지 뛰어! 티백 먹어 뛰어! 뛰어 딴거 필요없어 그냥 한놈만 패. 그렇지. 올킬. 왼쪽도 올킬. 나이스 게이드. 그리고 성큼 뭐 알아서 그냥 공격해주시고요. 파벳 더 찍고. 역시 파벳을 뽑으니까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파벳 좀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불태워버려 그냥. 불태워 해처리만 불태워버리면 돼. 그래 잘했어. 금방 불태웠구나. 다른 것도 다 불태우렴. 그래 한번 한시 쪽으로 한번 가볼래? 그래 한시 쪽으로 가자. 한시 쪽도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일꾼만 노리는 플레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죠. 하지만 저는 왼쪽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오 본 것 같은데? 보던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직 캐논이 안 젖었거든요. 불태워줄게요. 나와 불태워버려. 넥서스도 불태워버려. 다크가 나왔는데 불태워. 어 생각보다 엄청 많아.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아, 체력이 왜 이렇게 금방 달아? 파벳이 이런 존재였어? 아니 파벳 개무섭네. 빨간 바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무서워? 어마어마한데요? 야 일단 12시 나갔고요 5시도 불태워버리러 가자. 나갔어요. 1시도 나갔어. 5시 불태우러 갑니다. 기습적인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뭔 놈의 팝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오는지. 이렇게 플레이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막 팝에 엄청 뽑아가지고 일꾼 노리는 플레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한 놈만 팬다. 요 놈만 팬다, 요 놈만. 됐어. 킬수 29킬, 와우. 불태워버려. 드론만 불태워. 딴 거 필요 없어. 난 드론만 불태우면 돼. 그게 너의 임무야. 팝에서의 파괴력을 보여줘. 아, 근데 이게 진짜 체력 금방금방 나네? 팝에서 존재가 엄청나네요, 진짜. 스킬 하나만 뿌려주고요. 어차피 죽겠지만. 그래도 저기 스킨을 뿌려주면은 상대방한테 우리 벌써 커맨드가 벌써 두 개 이상은 있다 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결론은 이제 보고 빨리 나가라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스킨 여러 번 뿌려주면은 스킨이 왜 이렇게 많아, 커맨드 한 세네 개 이상은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 팩토리 필요 없어. 뭔 팩토리야. 그냥 배럭 잔뜩 올려가지고 팝에만 뽑자. 그게 낫겠다. 업그레이드 뭐 딱히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나만 하면 되지. 1-1업만 하면 되지. 2업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럴커가 있든 없든 그냥 불태워버릴 거예요. 3-1 상황인데. 아, 좀 비켜봐라. 예스씨 한 마리 뭐야. 커맨드나 지어라 여기다. 할 것도 없잖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아마 여기 럴커 깔려있겠죠. 몰라, 파벤만 갈거야. 파벤만. 딴거 안 뽑아. 다섯 마리씩 찍어놓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미네랄이 더 부족하네. 하긴 뭐 배럭을 지금 잔뜩 올렸으니까 부족해야 정상이죠. 아, 걸렸어. 아이, 이 하이브 올라가네. 탱크 나왔으니까 뭐 우리 편 뭐 아니 토스님은 온니아칸 가실 생각인가? 가스 많이 파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유리하니까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불리한데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지. 유리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릴리가 왜 이렇게 안 찍혀있는 데가 많냐. 마린 필요 없으니까 절로 가. 파벤만. 파벤만 있으면 돼. 온니 파벤. 배럭을 더 올려줍니다. 배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방업도 되겠다. 방업 되면은 바로 띄워줍니다. 엠베는 2업 안 할 거니까 1-1업만 하면 돼요. 진짜 배럭 엄청 많이 올렸네. 200 됐다. 아이고, 팝이 엄청 많네요. 턴하기도 힘들어. 불태워버리자. 가가지고 저그의 병력들을
너무 많은데? 몇 부대야 이거? 10부대 이상인데요? 지금 부대 지정 9번까지 했어요. 팝에 개많아 진짜. 여기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우리 병 거 다? 10부대, 11부대 이상은 있네. 이거 스톰을 한번 지져줘야 될 것 같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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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버릴까 오지마 들어올 생각하지마 들어올 생각하지마 불태워버릴 테니까 아 디팔러 나왔네? 아 수업 나오면은 좀 그런데 스톰으로 지져주면서 가면 되겠지만 팩토리 올려야 되겠다 드랍십으로 떨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면은 일단 팝에 한번 버려줍니다. 어차피 팝에는 수업 안에 있는 럴커도 공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불태워버리고 싶어도 들어가면서 녹네 파벳이 역시 럴커는 사기네요 드랍쉽으로 떨궈야 되겠어 한 번 더 버텨라 어떻게든 버텨봐 아 악한 때문에 못 버티나?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잖아 길 막아놓자 못 들어가 드랍실을 한번 떨구고 싶어가지고 길 좀 막을게요 예 네. 뭐 뮤탈 나왔어? 어디서 뮤탈 아 뮤탈 뽑았구나 오 드랍실으로 가자 아 뚫으면 안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와 들어오지마 길만 막히면 못 들어가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아직은 가지 마세요 이런데 갑자기 막 3시랑 11시가 저 배신 때리면 어떡하죠 배신 때리면 웃기겠다 왜 길 막아놓냐고 하면서 어? 뭐야? 오 예상치 못한 병력이 나왔어 하지만 저 병력은 토스님이 잘 막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저 병력은 그렇지 스톰이 있는데 근데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 다섯시님 드랍쉽을 요쪽에 떨구면 되겠지? 오케이 한 타이밍만 더 나오면 그때 가자 그럼 미리 좀 태워놓을까요?
다 탔나? 안 탄 거 있니? 다 탄 거 같은데요? 아직 안 탔나? 됐다. 한 분의 분량이에요. 자, 갑니다. 정면은 우리 편분이 네, 밀어주고 옆구리는 제가 쳐주는 거죠. 가자. 갑니다. 가자 가자 들어갑니다. 불태워버릴 거야. 난 한 놈만 팬다. 하이브만 노려주기. 어우 금방이네요. 또 다섯 마리씩 계속 찍어주고요. 네. 이제 밀겠지? 다 불태워버렸는데? 트랩쉽 또 나와있네. 계속 뽑아 계속. 어 왜 안 찍혀? 200 금방 찍어요 이거. 에러기 많기 때문에 금방 찍습니다. 자 벌써 200이죠 이제? 뭐 못 밀었어? 아 진짜 디파일러 럴커 이거 스웜 럴커는 진짜 사기다 사기야. 메카닉으로 뚫기가 힘들죠. 아 나갔다 결국엔. 아 나갔네요.